버스 터미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, 시민들에게 이걸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들 수 있는지 홍보 방법에 자, 대해서 한번 지나가죠. 우리 김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한 말씀. 그냥. 홍보를 어떻게 하면 네.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. 이건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네.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쇼츠를 통해서 만약에 꼭 이제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. 네, 만약에도 꼭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쇼츠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 기능 중에 쇼츠 기능을 쇼츠. 이용해서 15초짜리 그 쇼츠 기능을 이용해서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걸 시민한테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. 네, 요즘도 아이고. 쇼츠가 대세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